그 최근에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금값도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에 좀더 투자를 해볼까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좀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 금값 트렌드 조사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에 한 온스당 한 1,3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초에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금리 인상을 쭉 하면서 8월 달에 한 1,200불달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달서부터 증시가 대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그 금가격이 상승하면서 올 초에 다시 1,30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300원을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1,300달러. 1,300달러, 1,3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한 1,200, 오늘 가격으로 보니까 한 1,290불? 네, 아, 내렸어요. 1,300불, 1,300. 왜냐면 아무래도 요즘에 또 증시도 좋잖아요. 증시도 좋고, 이번에 어저께 보니까 그 중국 경제 지표도 네, 의외로 좀 좋게 나왔죠. 잘 네. 나오고, 요즘에 다시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연준도 2020년대까지 저기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하니까, 네. 금값이 조금 다시 조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상황이. 1,200달러에서 1,300달러 내외로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한몇년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 교수님, 뭐 어떤 좀 예, 금값 트렌드의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사실 금값은 거의 잘안 변한다라고 알고 있었죠. 네네. 그러면 2000년 이제 중반 정도 네. 그때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저도 그때부터 금 투자에 조금 관심이 오, 생기더라고요. 투자하신 게 있나요? 투자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작은 네. 건데 어쨌든 이제 해봤죠. 아내분께 장신구를 많이 사드리거나 그러셨나요, 혹시? 아니요, 코인도 사보고 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코인 사지 말란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0 거의 2,00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2011년 그 무렵에 다시 떨어졌다가 잠깐 이제 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또 다시 관심을 좀 많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향후에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무래도 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금 안전자산이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금에는 보니까 항상 그 안전자산이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것 같은데, 금도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금은 사실은 이제 안전자산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미국 국채잖아요. 미국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사실은 이제 금이죠. 그래서 보통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고의 안전자산이죠. 금이야말로. 근데 보통 사회가 이제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할 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만약에 이제 또 달러에 대해서도 이제 불안함이 이제 증가가 되면 지난번 이제 모든 이제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달러로 표시된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는 사실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 사실은 미국 국채에 대한 대체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금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보다 나쁜 뉴스가 나올 때 가격이 이제 더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쁜 또 뉴스라는 거는 시장에 안 좋은 그렇죠. 이제 뉴스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이제 사회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불안 뉴스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더금 가격은 빠르게 더 많이 잘 반응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은 역사적으로 인간에 있어서 그 부와 권력의 상징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중세 시대에서부터 금은 화폐와 부의 이제 그 저장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로 사용된 거는 영국이 이제 그 근본이제를 1819년도에 시작하면서 영국의 파운드가 거의 한 100년 넘게 기축통화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금의 역할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근본이제가 무너졌다가 잠깐 다시 근본이제로 복귀했지만 결국 대공황으로 근본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달았을 때그 브렌트 우즈 1944년도에 그 협약으로
다시 그 당시 이제 제일 금을 지금도 제일 많이 이제 보유한 미국이 일 온수당 $35에 고정시키기를 하고 근본의제를 이제 시작하고 네. 다른 나라의 그 저기 봐 화폐를 또 미국 달러에다 이제 고정시키는 걸 이제 시작하면서 네.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미국도 이제 결국엔 그 베트남 전쟁과 막대한 그 재정 적자를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금을 그 요구를 하자 네. 1971년 8월 15일에 닉슨이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태환을 완전히 이제 정지시키면서 네. 근본의제는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네.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미국 정부의 신용으로 보장되는 그 법정 화폐 그 피아트 머니 지금 네. 우리 이제 이 달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이 법정 화폐 이제 피아트 머니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금은 아직도 그 인간의 역사에서 그 보존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가 사라져도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흔히 먼저 3대 안전자산이다. 그러면 네. 미국 달러, 일본 엔, 그다음에 금 이제 이렇게 주로 꼽거든요. 네, 네. 또 꼭자들은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안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수요가 제일 높으냐? 금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일본 엔화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금이 안전자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꼭 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은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귀금속에 해당되는 그런 금속들이 이제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금은 생산량이 좀 제한이 돼 있고 네. 뭐 매년 채굴되는 양도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고 또 좀 어느 정도 일정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그 증명된 사실이 있고 네. 또 그 금값이 이제 이렇게 좀 사실 안전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렇죠. 또 예, 예.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자산인 것은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볼 때도 훨씬 더 이제 폭이 작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녹이 슬거나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금은 이제 뭐 제가 그쪽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그 유실률이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네. 이제 달아서 없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좀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네.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또 안전자산이란 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금 투자 목적이 따로 좀 있겠죠? 투자. 예, 뭐 그러니까는 금을 이제 정통적으로 금에다 투자하는 목적이 이제 인플레이션 헤징,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이제 금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currency hedging. 그래서 특히 이제 달러, 미국 달러에 대해서 헤징을 할 때, 그래서 달러가 막 그 갑자기 그 가치가 하락할 때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금이 그 자산 투자의 그 다변화에 네. 대한 욕구. 네. 그러니까는 금을 그 포폴리오에다가 넣었을 때의 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금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이 포폴리오가 그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그런 이제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요건들 때문에 이제 그 금에 투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금은 다른 자산과 그 소위 말해서 연관성이 낮아요. 그 뭐 코럴레이션 네. 그래서 뭐 다른 별로 큰 다른 자산이 막 오른다고 해서 금이 막 저기하고 하지 않고 거의 연관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금이 이제 안전자산, 그러니까,으로서 그 포폴리오에서 다변화를 차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보통 뭐 제가 본 일곱 페이퍼에는 뭐 한 2.5%에서 9%까지 네. 금을 이제 그 펀드 매니저나 연금에서 금을 이렇게 예, 투자하는 비율이 예, 자기 포폴리오에 이제 그렇게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금값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금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따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뭐 굿이나 서비스나 뭐
그런 자산도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죠. 뭐 경제학 101에서도 프라이스는 수요와 공급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 공급이 거의 일정돼 있고 그러니까는 오일처럼 큰 변화가 없는데 수요에 의해서 거의 이제 이 가격이 네.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수요는 대체적으로 금 수요는 크게 나누면 장신구로 귀금속. 예,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그 반지. 반지나 이런 장신구로 구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100으로 보면 한때 그러니까 60%까지 장신구로 금을 수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퍼센테이지가 40%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의 산업에 금이 또 수요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한 10% 이거는 거의 변동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용 그 이게 2004년도 그 금 ETF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네. 한 15% 정도로 투자용으로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40%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굉장히 그 2004년서부터 그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금에 대한 이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실 이제 신흥 국가 중앙은행들이 그 금을 많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터키, 뭐 인도가 꾸준히 지금 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사는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제 달러에 대한 지금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그 신용이 떨어진 거죠. 양적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네. 예, 그 중앙은행들도 그 전까지는 이제 중앙은행들도 사실 자기네 그 리저브 있잖아요. 네. 리저브를 뭐 여러 가지 그 통화로 이제 뭐 달러가 차지하는 달러로도 넣고 네. 뭐 그 다음에 뭐 금으로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엔화로도 지금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달러 비중을 늘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의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뭐 인도하고 인도는 워낙 금을 또 선호하는 국가고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 귀금속용 장신구용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 결국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 위험 회피 수단. 그러니까 금 다시 말씀드리면 금 값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다른 화폐가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에 가격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금이 안정적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험 회피 수단이다라고 이제 많이 여겨졌었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금 자체가 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아주 근본적인 그 차이점 하나는 아직도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볼 때 금 투자를 얘기하면 금을 이렇게 그냥 사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뭐 금반지, 금, 그 뭐 코인, 바, 뭐 이런 너겟 뭐 이런 걸 이제 사서 그러면 갖고 있나요? 이제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당연히 걱정하는 게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네. 팔 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ETF라든지 또 어떤 이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그렇죠. 개발이 된 예. 이후에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하지 않게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또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04년도 ETF가 나오면서 금값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네. 거의 한 오랜 기간 동안 80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미국에 그때는 금값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폭등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90년대에는 거의 뭐 금값이 굉장히 플랫하게 크게 변동성 없이 움직이다가 2004년도서부터 그 진짜 ETF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이 대체 투자 금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게 생기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에 대한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는 막 중앙은행까지 일반인들이 아니라 뭐 펀드 매니저, 머니 매니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까지 이제 막 이 달러를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그 자산에다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Thank you.